네, 안녕하세요. 보안 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크리미널 IP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 ASM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서비스가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B2B 기업용으로는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B2C는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라이센스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택 서페이스 매니저라고 하는 것들이 우선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격 표명 관리, 위협 인텔리전스의 기반의 그런 관리 자동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격 표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포트들에 대해서 서비스 위협들이죠. 이제까지 오신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에서 취약점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하나씩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모아서 좀 관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관리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곧 나온다. 나중에 후에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있죠. 자동으로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거죠. IP 정보 같은 경우는 도메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면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센스를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새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 쪽으로 가시면은 저는 미리 몇 개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 거 자산 말고 이제 그 크리미널 IP 쪽에서 나왔던 그 결과 IP들을 몇 개를 이제 선택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했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제 서치에서 뭐 SS 서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IP 중에서 이제 취약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호스트에다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호스트에다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IP 대역이다 도메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쪽에다가 추가를 해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호스트를 클릭하고 난 뒤에 저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추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IP 테스트 IP 듣고 그 다음에 IP 테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룹과 설명을 입력을 해서 IP를 열다가 입력을 저장을 하시면은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보시면 금방 추가했던 것이죠. 굉장히 많죠. 태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관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취약점 개수 같은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날짜들 그 다음에 국가들 이렇게 등록이 바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섯 개였는데 이제 여섯 개로 변경이 됐겠죠. 그래서 여섯 개가 현재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리스크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요거는 이제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안관제 쪽에서 우리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 IP들을 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불필요한 포트 같은 거나 취약점들, 리스크 정보들이 뭐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앞에다 모니터링 되게 큰 것을 이렇게 딱 놓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시보드를 하나 놓으면 되게 보기 좋죠. 여러분들 회사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크 정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다 정보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포트들이나 이제 뭐 사산 포트나 이런 것들이 열려 있다. 그 다음에 416개의 취약점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점들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포트들이 열려 있다. 디텍트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IP 대역들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통신사라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몇만 대 정도의 그런 서버들 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게 되는 것이고 금융권이나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모니터링 하나 여러분들이 두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저는 이제 그 샘플로 몇 개를 이제 US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별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국가별 글로벌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나라별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되게 좋겠죠. 통계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각 포트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제가 등록한 것은 생각보다 이80 포트가 많이 없네요. 예, 굉장히 적고요. 나머지 포트, 주요 서비스 포트 가다가 요만큼이고, 나머지 포트들로 예,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아까 리스크 봤던 거죠? 그 리스크 정보들을 요 아래쪽에다가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서비스들, 뭐새 자산 같은 거 이쪽에다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트래킹 로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리스크 봤던 거 어떤 것들을 이제 탐지를 했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B2C 쪽에다는 공개를 안 했고, 좀더더 개선할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픈이 된 상태인 것이고, 기업들이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서 이렇게 대시보드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ASM을 이용을 해서 쉽게 여러분들의 자산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